덤벨 크로스 니 터치는 코어를 강화시키고 복부와 옆구리살을 연소시키는 운동입니다. 지나친 허리 꺾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호흡은 팔과 다리가 만날 때 내쉬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마십니다. 속도에 따라 전신의 유산소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운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운동은요, 덤벨을 이용한 운동인데 덤벨 크로스 니 터치라는 운동이에요. 우리 덤벨 크로스 니 터치는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크로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는 이렇게 했죠. 네. 위아래로. 네, 이번에는 크로스를 해서 조금 더 다리도 벌릴 거예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어도 되고 어깨 넓이 이상 벌려주고 양손도 어깨 넓이 이상. 자, 이 상태에서 후 복부를 수축하면서 옆구리까지 군살을 뺄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카리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약간 옆구리를 좀 수축을 하면서 상체를 조금 비트는 느낌? 그래야 옆구리까지 탄력 있게 빠지거든요. 복부를 앞쪽으로 아까 수축했잖아요. 이번에는 옆구리도 수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내 몸이 X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 몸이 X자에서 우리 팔꿈치와 무릎끼리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옆구리를 약간 틀어주는 거. 옆구리를 틀어주는데 조금 빠르게 하면 좀 더 유산소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 조금 느리면서 수축은 더 많이 하시면 좀 더 복부에 근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자, 한번 자세 잡아볼게요. 기본 네. 동작 먼저. 어떻게 했죠?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멀리니까 조금만 더 멀리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양손도 어깨 넓이. 해볼게요. 터치, 터치. 뭔가 허리를 숙이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네, 있는데 허리가 잡으면 배에 좀 더 힘을 줘야겠죠? 아, 허리를 숙인다기보다 아까처럼 이제 복부를 조이는 느낌으로 복부를 조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후, 뱉으면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복부 조이고, 복부 조이고. 좋아요.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자, 우리 이제 한 세트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아까처럼 한쪽 해서 1회예요. 그래서 총 10회를 한번 해볼게요. 10회가 한 세트거든요. 자, 우선 기본 자세 먼저 잡아볼게요. 양다리와 양팔은 어깨보다 살짝 멀리 해서 자, 크로스 니 터치 한번 해볼게요.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후, 후, 마시고 후, 후, 마시고 후,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